그 과정에서 내가 미션 준것 중에 본인이 가장 열심히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여기 있는 멤버들 다 만나봐라 그러시더라. 1대1로 만나라. 그래서 실제로 다 전화해서 계속, 지금도 계속 만나고 있어. 지금도. 1대1로. 그런 노력을 하잖아, 본인. 찾아가서 만나. 별거 없어. 그냥 같이 밥 먹고, 그냥, 얘기하고 끝. 근데 또 만나야 되니까. 또 만날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와야지. 그지? 계속 전화하고, 또 챙기고, 안부 전화하고, 형들한테. 잘해. 이렇게. 그렇게 하니까 사회성이 조금씩 늘어나고, 상대의 감정도 좀 읽어내고, 그러니까 좀 많이 나아지더라, 이거야. 불안 증세도 없어지고. 이 빨리 극복해야 된다라는 동기. 이게 확실했지, 걔는. 사회적으로는 남보다 많이 늦었잖아. 군대도 안 갔다 와서 시간도 더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황장애라는 이 시간을 겪는 과정 안에서 시간을 많이 허비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본인은. 뭐, 남들이 시선에서 볼때 많이 허비했지. 그래서 지금 다니는 회사. 그 회사를 내가 처음에 들어갈 때 많이 푸시했어. 처음 면접 보고 나서, 뭐 이런 회사 다니냐고 막 욕을 했거든. 아, 근데 거기 들어가야 한다고 그렇게 내가 푸시해서 들어갔어. 넌 거기 들어가야 돼. 너한테 딱이야. 무조건 들어가. 그래서 면접도 안 보러 가려고 그랬어. 아니다. 가봐라. 그래서 면접을 보고 왔는데, 뭐, 이렇쿵저렇쿵 얘기하는 거 보니까 기본도 안 돼. 간판도 없는 회사인데 왜 나보고 가냐, 가라고 그러냐고. 나한테 막 뭐라 그래. 그래서 그 네가 모르는 게 있다. 가봐라. 이렇게 이 상황이 이럴 거야. 근데 이제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도 얘가 듣잖아. 들으니까 나도 할수 있는 거 아니야.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는 애들한테 내가 말안 하지. 몇 번, 한 번, 두번 얘기를 했는데 잘 들어? 그러면 나도 더 신경 써서 더 중요한 얘기를 더 강하게 할 수가 있지, 걔한테. 근데 살짝 했는데 안 들어? 그럼 그 다음 얘기 못 하지. 그치? 그래서 나와의 관계도 좋게 만들어 간 거야. 그러니까 나도 그 이상을 조금 더 주문을 하고, 조금 더 해라라고 얘기하고. 그 과정이 서로의 관계의 발전 아니야? 그지? 그래서 믿고 맡기잖아, 지금. 스스로 성장해야 하는데, 언제까지 나한테 컨트롤 당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그건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결국은 도움이 될수 있는 관심도 주고. 맞아. 사랑도 주시는 그런 좀 존재가 돼야겠다.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 내용의 상담부터 너가 후회야. 지금 알았다면 그때 이렇게 했을 텐데. 그런 얘기 여기 많잖아. 똑같은 기회를 10년 내에 너또 할지 몰라. 그걸 막기 위해서 지금 안 하던 짓을 해야 된다는 거야. 선배들이, 인생 선배들이, 혹은 고전에서 과거 선조들이 인생은 이렇게 사는 게 맞아. 뭐, 속자들은 정답이 없다 그러는데 난 정답이 있다고 봐. 전 세계 누구에게나, 그게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인간이면 또 누구나 똑같이 느끼고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들, 그게 정답이지 뭐야. 그게 없을 거라고 봐? 있어.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자유스럽게 해야지. 왜 시대가 변했는데 조선시대 하던 방식으로 지금 하면 돼? 아니지. 방식은 달라졌겠지. 달라져야 하고. 근데 그 본질은 같다 이거야.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몰라. 정답은 없을 수도 있어. 그 사람의 시점에 따라. 오답은 있어. 찾아가야 돼. 그래서 자기만의 정답을 찾아가야지. 그 정답을 남들한테 강요할 필요는 없어. 근데 20살까지 배운 그 지식으로 내린 결론이 그 이후의 삶에 살아갈 지표로 과연 삼을 만할까? 위험한 발상 아닐까? 최소한 고전도 안 읽어본 거 아니야? 그 정도는? 또책 좋아한다는데? 수천 년을 네가 그렇게 많이 좋아하는 성경책은 그 핵심 내용은 뭔데? 신숭배가 아니야.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침 아니야?
그 가르침은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다. 이게 다를 게 없다라는 거야. 그건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똑같아. 똑같아. 그 본질 들어가 보면 결국 한 가지거든. 그걸 찾아내는 게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이고. 그래서 네가 여기서 썼던 그 많은 후회들을 다시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는. 이미 넌 알고 있어, 답을. 실행을 안 하고 있을 뿐이지. 그죠? 그걸 지금부터 실행하라고 내가 동기부여를 하는 거고, 주문을 하는 거니까. 열심히 달려보자. 그거 있잖아. 내가 예를 들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야. 근데 아무리 봐도 얘는 잘못된 방향으로 좀 가고 있어. 그렇다고 자꾸 거다 대고 야 이건 아니지 그래봐야 반발만 사고 그 사람과의 관계만 나빠져. 그럼 야 예를 들면 뭐 지가 짜장면 세계 최고 음식이라고 짜장면만 먹는 애가 있다 쳐. 근데 야 세상에 짬뽕도 있어. 야 짬뽕? 몰라 안 먹어봐도 뻔해. 그건 국물 있고 어쩌고저쩌고 그거 맵잖아. 난 그건 음식도 아니라고 봐. 야 이런 일이 아이들 키울 때 너무 자주 일어나. 어? 애들 음식 고집 어마어마해져. 애들은 성장할 때. 그래서 이런 것도 있다. 근데 안 받아들여. 네. 그치? 어떡할까? 자꾸 제어해야 돼. 자꾸. 야, 나는 내 자식이니까 애정을 갖고 야 한번 툭 야 막 이런 것도 있어. 툭 쳤는데 반응을 하네. 헉 반들어? 이러면 끝이야. 그럼 걔하고는 딱 그 정도로 끝나는 거지. 그건 관심이 아니야. 제안을. 그렇지. 야 진짜 내가 얘한테 애정이 있고 정말 네가 걱정이 된다면 내가 지금 너한테 하듯이 자꾸 불러서 얘기하고 또 다시 얘기하고 이해 될 때까지 설명하고 이 입 아픈 짓을 내가 계속 하잖아. 이건 애정이지 다른 게 아니잖아. 그치? 그럼 네가 그걸 느껴야 된다는 거고 그게 통할 때 어느 순간 이러다가 내가 계속 이런 게 아니라 언젠간 포기할 수도 있지. 근데 사람마다 내가 이걸 두세 번만 해도 알아듣고 또 이렇게 하는 애가 있지만 10년을 해도 안 하는 애가 있어. 장윤이 같은 애들. 그래도 이놈은 꾸준하게는 오니까 날 떠나가진 않으니까 계속 난 잔소리를 하는 거고 듣거나 말거나 계속 잔소리를 해. 근데 그건 본인 손해 아니야? 나한테 뺏어먹을 게 얼마나 많은데 거기다가 나는 시간의 한계나 체력의 한계가 있다라는 거야. 너한테 두 번 얘기할 것, 얘한테 한 번 얘기하면 얘는 먹힌다면 얘한테 얘기하지 않을까? 그치? 나 지치기 전에 뭔가 보여달라 이거야. 같은 방식에 그럼 네 친구가 그렇다면 네가 진짜 애정을 가지고 조언을 해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노력을 하다 보면 아, 제가 진짜 나한테 자꾸 저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저 친구 정성을 봐서도 한번 먹어보지? 그리고 짬뽕 먹어본다는 얘기지. 그럴 때 조심해야 될 게 맛있는 짬뽕집 데려가야 돼. 아이씨 뭐야 네가 굳이 먹으라 그래서 먹었는데 뭐 이게 뭐야? 그게 아니라 내가 지난주 와인 수업할 때도 얘기했잖아. 하나하나 차근차근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야 제대로 학습이 되고 걔가 거기서 거부감을 안 느껴. 아이 가르칠 때하고 똑같아. 그렇게 가야 돼. 그게 애정이야. 그게. 그러면 그 친구가 그로 인해서 뭔가 느낀 게 있고 깨달은 게 있다 그러면 너한테 굉장히 고맙겠지. 그럼 둘 사이가 그만큼 더 가까워지는 거야. 굉장한 난이도가 돼. 맞아. 그걸 자꾸 하다 보면 나중에 아이한테 더 능숙하게 아이를 양육할 수가 있는 거야. 이런 과정 없이 어떻게 아이를 키우냐? 안 되니까 막 승질내고 매 때리고 악순환이 되는 거야. 그래서 충분히 결혼하기 전에 이런 학습이 좀 그래서 필요한 거야. 지금 어쩌다가 대인관계일 때 한번 충돌이 일어나는 거야. 안 보면 그만이고 다시 또 만들면 되지만 자식한테는 안 돼 그거. 평생 남아가 그거.